우리 입장에서는 미국이 만일에 금리를 올린다면 그보다 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미국 쪽의 이런 스탠스 변화에 대해서 오늘 금통위에서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어떤 발언을 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오늘 그러면 시장은 어떤 방향성을 보이게 될까요? 이베스트 투자증권 이비즈 영업팀의 염승환 부장과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제 코스닥이 상승을 해줬습니다. 이틀 연속 상승. 코스피는 어제 약보합 마감이었는데요. 오늘장은 상승 하락 보합 가운데 어느 쪽으로 예상하십니까? 일단 어제 그 미국 시장이 그래도 오늘 이제 잘 끝났기 때문에 출발은 좀 강보합 정도, 뭐 아주 강한 상승보다는 이제 보합권 내에서 조금 더 오르는 상태로 좀 출발을 할 것 같고요. 일단 최근에 이제 글로벌 증시가 보시다시피 그 굉장히 좀 침체돼 있는 그런 좀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사실 미국 시장도 요새 뭐 거의 방향성이 없는 상황이고, 아시아 시장도 전반적으로 뭐 최근에 중국이나 이제 동남아 쪽에서 이제 베트남 같은 국가들이 일부 좀 강세를 보이는 것 제외하면 전반적으로 좀 역동성은 조금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결국 이제 종목 장세라는 좀 얘기인데, 미국도 오늘 사실 오늘 끝난 장에서 보시면 러셀 2000 지수가 굉장히 강했거든요. 한마디로 개별 종목 중소형주 장세가 계속해서 펼쳐지는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경제재개 이제 관련해가지고 수혜주들이 최근에 뭐 계속해서 강세 흐름을 좀 이어가고 있는데, 이런 업종들이 지금 어제 같은 경우 사실 그 이제 정부에서 7월 달부터 백신 접종한 사람들은 이제 그 야외에서 마스크를 껴도 마스크를 안 껴도 된다는 그런 얘기들이 좀 나오면서 초강세를 좀 보였는데, 이런 흐름들은 당분간 좀 시장이 모멘텀이 없는 상황에서 재료가 나왔기 때문에 조금 더 강세 흐름들을 좀 이어나갈 가능성이 있고요. 그리고 사실 지수가 레벨업이 되려면 성장주하고 이 경기 민감주 이 조합인데, 이 두 개 섹터가 좀 시장을 이끌어줘야 되는데, 그동안 사실 3월, 4월, 5월 초까지만 해도 조선 철강 같은 이제 이런 경기 민감주들이 그래도 삼성전자 현대차의 부진을 좀 이렇게 커버하면서 시장을 잘 방어를 해줬는데, 이들 기업들마저 좀 최근에는 좀 급격하게 조정을 좀 받으면서 좀 시장에 부담이 되고 있는데, 다만 또 긍정적인 부분은 현대차나 삼성전자가 물론 뭐 주가가 좋은 움직임은 아니지만 최근에 악재들이 계속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반도체 고점론, 또 현대차나 기아가 요즘에 계속 그 생산 중단 얘기가 계속 나오잖아요. 그런 악재들이 계속 쏟아지는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더 이상 빠지지는 않습니다. 그만큼 악재를 또 선반영했다는 측면에서 성장주들이 더 이상 나쁠 게 없다는 건 좀 이 부분은 주식시장이 좀 긍정적인 요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들이 올라가야 뭐 레벨업은 되겠지만 시장은 적어도 이제 하방은 굉장히 좀 단단하게 다지는 그런 흐름들 속에서 개별 종목 장세가 당분간 이어지는 흐름 쪽으로 오늘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오늘 사실 성장주 내에서는 그 방금 끝난 이제 미국 증시에서 2차 전지 섹터가 지금 거의 급등세를 보였는데, 특히 뭐 중국의 니오라든가 또 미국의 포드가 전기차 이제 투자 관련 계획을 발표하면서 초강세를 보였기 때문에, 이게 어제 사실 LG화학이 주가가 좀 안 좋았거든요. 근데 오늘 LG화학을 비롯한 국내 2차 전지가 좀 다시 한번 뭔가 반등의 기틀을 마련할지 이 부분도 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엊그제 국내에서 출시한 액티브 ETF에서도 현대차를 비롯한 뭐 말씀하신 2차전지 관련한 종목들의 비중이 눈에 띄었는데요. 수급적으로도 어떻게 또 도움이 될지, 액티브 ETF도 역시 또 흥행세를 이어갈 수 있을지 여부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셨듯이 지금 장이 횡보장을 보여주고 있고요. 또 미국장도 사실 특징을 잡자면 코로나 피해주가 강세이긴 한데, 어제 금리 하락에도 은행주도 올랐고 또 비철금속이 또 함께 오르는 모습을 보입니다. 뚜렷한 어떤 특징을 보여주기보다는 어떤 기술적인 반등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오늘장 전략 주실까요? 일단 최근에 달러가 굉장히 약해지고 있는데, 사실 예전 같으면 이 달러 약세면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도 1,100원이 깨졌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코스피도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외국인 순매수까지 이어져야 되는데, 외국인들이 달러 약세는 인정은 하면서도 국내 대표 기업들에 대해서는 철저히 외면하는 그런 움직임이 나오다 보니까 시장이 좀 정체를 보였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어제도 그렇고 그저께도 그렇고 외국인들 매도가 이제는 그 기조적으로 매도하던 부분들은 어느 정도 끝나간 게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또 프로그램 쪽에서도 매수가 들어온 거 보면 외국인들의 좀 급한 이제 악성 매물들은 어느 정도 좀 소화가 된 게 아닌가 일단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래서 코스피 지수 기준으로 이번에 3,100에서 단단하게 지지를 받고 있는데,
3,100포인트 이탈 가능성이 이제 현저히 낮아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업종 전략을 짰을 때 최근에 이제 소비재 기업들이 굉장히 강한데 아마 며칠 정도 더 강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이 기업들은 어느 정도 하반기 경제 재오픈을 기대하면서 가는 거거든요. 주가에 선반영했으니까 적절히 저는 이익 실현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 역시 구조적인 성장주를 저는 계속 늘려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반기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 언제가 될지 모를 그 타이밍에 성장주 안 가지고 있으면 또 수익률에 굉장한 문제가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반도체, 자동차, 2차 전지 그리고 민감주에선 조선업종 같은 이런 주도주를 이렇게 좀 부진할 때 계속 하반기를 대비하면서 모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의견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